자, 우리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K리그에 대한 또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아, 정규리그 33라운드 경기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파이널 A와 B가 나눠졌는데, 뭐 막판에 그런 이변 이런 것들은 또 나오지는 않고, 뭐 그전 그 순위대로 그대로 이제 A, B가 나눠졌네요. 그렇죠. 얼추 저희가 생각했던 좀 대로 흐름이 좀 흘러간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 팀들, K리그 1에 있는 12개 팀에 대해서 올 시즌을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전북 현대가 마지막,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 33라운드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시 1위로, 5점 차이로 1위로 올라갔는데, 전북 현대. 자, 올 시즌에 뭔가 딱 키워드를 한 단어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올 시즌 될것 같은데 안 됐던 전북이었다. 뭔가 될것 같은데 안 됐어요. 안된 이거 팀이 1위야. 예. 그러니까 안 됐팀 1위. 그러니까 됐으면 어땠겠냐고. 또 치고 그치. 갈수 있었는데 그거를 좀 하지 못한 게 전북으로서는 다소 아쉽게 흘러간 시즌이 된것 같고,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포인트를 찾자면은 전북은 이제 수비의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전북이 기존 예년의 전북 같지 않게 실점도 꽤 많았고, 그런 면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하면은 그것을 조금 더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이제 거의 뭐 단두대 매치니까 우승을 위해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위 울산 현대. 승점은 64점이지만 다득점에서 밀린 울산 현대. 자, 울산 현대는 뭐가 나올지 알것 같아. 뭐요? 공격적인 부분, 최전방, 그렇죠. 스트라이커. 전북이 수비에 문제가 있다면은 울산은 공격 쪽에 좀 다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양팀 모두 승점을 벌일 수 있는 찬스를 놓치면서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 정말 이제 파이널 AB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팀이 집중하느냐, 그리고 두 팀이 맞붙었을 때 다소 아쉬운 수비의 전북이냐, 다소 아쉬운 공격의 울산이냐, 이게 진짜 창과 방패 문제도 아니에요. 창과 방패가 조금 무죠, 조금씩 네, 다. 이 두팀 만났을 때그 대결도 진짜 한번 너무 재밌는 볼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경기 자체가 그양 팀의 맞대결이 사실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두 팀이 맞붙었을 때 굉장히 재밌는 또 경기가 또 열렸던 만큼 또 파이널 A에서 맞붙는 두 팀의 경기, 그 경기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3위는 대구 FC. 대구 FC가 뭐좀 부침을 겪긴 했었어요. 시즌 중에 뭐 계속 무승 기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연승을 달리면서 3위까지 올라가면서 4위와 4점 차로 지금 3위에 마크한 채로 정규리그를 마쳤는데, 자, 대구 FC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즌. 대구는 작년도 잘했고요. 올해도 본인들이 할수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 외국인 트리오죠. 뭐 에드가와 세징야, 거기에 후반기 때 들어온 라마스까지 팀의 공수 밸런스를 딱 맞춰주면서 너무 좋은 조합의 외국인들이 팀을 한껏 올려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마스도 뭐 당연히 이제 에드과 세징야는 워낙에 K리그에서 뭐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외국인 선수인데, 라마스도 이제 점점 한국 그 무대에 적응을 한 이후에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아, 어저께 이 바운드 된 볼을 완전 돼지를 가로지르는 그 패스 한 방이 나왔는데, 와, 그거 보고 진짜 라마스 왼발은, 와, 진짜 좋은 선수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4위는 수원 FC. 아, 또 이변의 팀한 팀을 꼽자면 올 시즌은 수원 FC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면서 정말 많은 선수단이 변화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초반에는 약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성장통을 겪었는데 이 선수들이 합이 맞으면서 정말 무서운 팀으로 변모한 게 수원FC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또 5위는 같이 수원 FC와 K리그 2에서 승격한 제주 유나이티드인데, 와, 이두 팀이 새롭게 승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스플릿 파이널 A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가 놀라운 거죠. 수원FC나 제주유나이티드나 작년 시즌 어렵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보면은 파이널 A에 있다는 거는 그냥 두 팀이 어느 정도의 동기 훈련을 정말 착실히 시행했고 시즌을
치르면서 아 3연승전 다 겪은 팀들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 정말 두 팀한테 정말 대단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또 제주에는 또 캐리가 득점 선두 또 정게임에서 두 골을 넣은 주민규 선수가 팀을 딱 견제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공수 안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 뭐 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두 팀이 K리그 2에서 올라왔던 그 시즌에 그 두 팀 모두 파이널 A에 들어갔던 시즌이 과거에 있었는지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처음인 것 같은데 뭐 물론 찾아봐야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생소한 지금 순위표를 확인했습니다. 자 6위는 이제 수원 삼성 시즌 초반에 잘 나갔다가 좀 하락세를 겪고 굉장히 좀 여름 이후에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다시 또 제 모습을 찾아가면서 파이널 A에 안착한 수원 삼성 말씀해 주시죠. 일단 수원 삼성은 파이널 B로 안 내려간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팀일 것 같고 정말 힘들 때 그래도 김건희 선수의 복귀가 지금 수원 삼성에는 진짜 크나큰 힘이 되었고 모르겠어요. 파이널에서 이 수원 삼성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은 김건희의 복귀 그리고 메탄 소년단들의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열정을 합쳐진다면은 뭐 고춧가루 부대가 또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또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시즌 중간에 또 권창훈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뭐 K리그 복귀골도 터뜨렸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부상으로 빠졌지만 그래도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서면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또 어떤 또 그 상승 효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널 B 한번 살펴볼게요. 자 7위 포항 스틸러스 시즌 내내 좀 좋은 모습으로 또 그 한 4, 5위권 뭐 6위권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막판에 뭔가 좀 ACL과 병행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선수들의 부상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힘이 빠지면서 7위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ACL 결승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파이널 B로 떨어진 것은 상당히 아쉽지만 그래도 ACL 결승을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뭐 K리그 팬으로서 K리그 전체 통틀어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선수들보다 김기동 매직을 기동 매직이지. 네, 첫 번째로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즌 중반에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에이스였던 송민규 선수를 전북으로 내주면서 선수단의 뭔가 큰 그 분위기도 조금 이제 흔들렸을 법도 한데 그걸 또 김기동 감독이 잘 추스리면서 팀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 자체도 대단한 거고 사실 뭐 이제 겨울 그 올 시즌 초에도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전력이 객관적으로 약해졌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챔피언스리그 예상밖의 결승 진출까지 이뤄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포항의 김기동 감독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강현무 선수의 또 부상 공백 그걸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파이널 B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미 쌓아놓은 승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중 골키퍼라든지 조성호 골키퍼의 뭔가 이제 경험을 또 쌓는 그런 또 시간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위 인천 유나이티드 승점 40점. 아 인천 아쉽죠. 전반기 때 아 잘하다가 그러니까 김광석 선수의 부상으로 수비가 흔들리면서 공교롭게 그 틈에 팀이 좀 많이 무너졌죠. 그때 이제 무슨 기간이 좀 상당히 길어졌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모고다 선수가 대표팀에 갔다 오면서 뭐 역차 다시 걸리면서 뭐 폼이 안 올라왔고 김현이 고군부터 해줬지만은 좀 아직까지는 힘이 붙이는 느낌이 들었고 전체적으로 네. 네. 그리고 네게바랑 아길라드가 공격적으로는 좋은데 팀이 같이 수비에 힘을 받을 때 그 힘을 못 받쳐 주었고 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오버라들면서 파이널 B로 떨어졌는데 정말 이제 인천은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은 다섯 게임 정말 선수들 똘똘 뭉쳐서 경기를 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총력전이 예상되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그리고 FC 서울 아 이 완전 거의 최하위권에 있던 팀이 그래도 한 두 계단 세 계단이나 뛰어 오르면서 지금 9위에 오른 채로 정규리그를 마쳤어요. 아마 이 전 지도자 분들께는 죄송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희수 감독님이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지금 FC 서울의 순위는 지금과 또 다른
훈이에 또 있었을 거라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넥스 감독이 이제 처음에는 이 부임 소식을 딱 접했을 때 이제 뭐 여러 지금 의견들은 굉장히 빡세겠다. 뭐 그런 팀을 완전히 이제 강성으로 다 잡겠구나라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뭐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팀이 그래도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패배도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3라운드에서 대승을 거뒀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FC 서울 아닉스 감독님 오면은 선수들만 잘 따르면은 분명히 성적은 올라간다. 저 그 전에 분명히 얘기했고 여기에 또 젊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FC 서울의 강상이라든지 이태석 그리고 강성진, 조영우 선수들이 이제 팀의 주축이 된 시점에서 이 선수들이 좀 더 올라오고 그것도 내년 시즌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아마 FC 서울 내년에는 파이널 A에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에 이달리 선수를 받았던 조영 선수를 비롯한 또 젊은 선수들의 페이스가 또 워낙에 좋기 때문에 남은 5경기에 대한 또 FC 서울의 행보도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위는 강원 FC. 자, 승점 37점으로 FC 서울과 그 밑에 있는 성남과 지금 승점이 같은데 강원은 이제 시즌 중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탔을 때 이제 선수단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그 기세가 확 꺾였던 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고묘 선수가 또 부상을 지금 당해서 진짜 삼재예요. 교통사고, 뭐 코로나며 부상에 와. 너무 안 좋은 시즌 보내면서 이 에이스가 안 좋은 시즌 보내면서 좀 강원 FC의 훈이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팀적으로.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뭐 게임 플레이 경기 분은 되게 좋은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 좋고 좀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지금 이 10이라는 순위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1위 성남FC. 자, 김남일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성남FC는 뭐 올 시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좀 공격력, 팀 득점에 좀 문제를 보였다. 그게 이제 순위까지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뮬리치를 영입하면서 초반에는 뮬리치 효과가 진짜 있었고 잘 나왔죠. 네, 잘 있었고 근데 뮬리치 선수가 타 팀들의 수비한테 읽히면서 그러면서 성남이 공격적인 패턴이 너무 또 일관적이었지.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팀들이 좀 막기 편해 수월해진 성남의 공격력이 좀 전개되면서 아쉽죠. 성남도 파이널 B의 5게임 또 성남도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섰고 이 뮬리치 본인도 재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지금. 네, 성남과 뭐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곤 하는데 내년을 바라보는 뮬리치 선수도 나머지 5게임에서 잘 해야지만이. 내년에 좀 더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남은 5경기 성남은 물리치 외에도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이 조금 터져줘야 그래야 파이널 B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최하위 10위 광주 FC를 한번 살펴볼게요. 10위 광주 지금 승점도 좀 32점으로 그 11위, 12위, 9위 팀들과의 좀 차이도 나고 있는데 자, 득점 장면 빼놓고는 괜찮아요. 예, 선수들의 뭐 열정, 그리고 투지, 그리고 팀을 위한 헌신도 좋은데, 이 터질 때 못 터져주는 게 가장 아쉬운 팀이 광주다. 경기 내용이나 어떻게 이제 공격 전개 과정 만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무리가 좀 많이 부족한 지금 광주고, 뭐 그래도 이제 뭐 엄원성이라든지, 뭐 엄지성, 그리고 뭐 김주공 이런 선수들이 막판에 시즌 막판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광주 FC도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래도 아직은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그리고 강등 팀을 좀 더 좀 나눠보자면은 뭐 포항 그리고 FC 서울 까지는 안정권일 것 같고 FC 서울 올라갈 것 같고 FC 서울 올라갈 것 같아요. 포항이 유지할 것 같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인천, 강원, 성남, 광주. 이제 이 네 팀들의 이제 싸움에서 좀 순위가 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하위는 바로 다이렉트로 강등을 당하고 그 다음에 11위를 거둔 팀은
이제 K리그 2에서 그 준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이제 플레이오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2위가 되는 팀에게 팀과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홈앤어웨이로 지금 펼쳐질 예정이고요. 그럼 반대로 또 K리그 2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김천 상무가 확정을 지었죠. 확정됐죠. 1위 K리그 네. 1으로 네, 올라오는 거로 승격이 뭐 확정 지었고 이제 결론은 2위와 3위 안양이냐 대전이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위 전남이 이제 준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일단 2위와 3위의 그 마지막 한 경기 남은 K리그 2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2위, 3위의 위치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어떤 팀이 준플레이오프를 거치고 올라가야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될 건데 지금 안양과 대전이 2위와 3위고 승점이 1점 차예요. 정말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안양이 부천을 홈으로 불러들이고 대전은 경남 이제 어웨이 경기 예, 를 떠나게 되는데 K리그2는 사실 이제 또 경기 당일 변수들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또 안양이 또 부천에 또 약했던 과거의 그런 기록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안양도 잘해주고 있고 대전도 잘해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모르겠어. 대전의 흐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지. 네. 마사 날라다니고 막 아 미쳤어. 이러면은 이게 안양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 게임을 보면은 안양이 또 홈에서 부천을 만난다는 게 또 안양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홈이니까 부천이라 보니까 홈에서 자기가 마지막 게임을 치르는 게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대전도 만약에 홈이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어웨이를 또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치. 그 차이에 홈이냐 어웨이냐 차이에서 저는 좀 안양이 좀 더 우세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관중들도 입장을 하게 됐고 그게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천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간다면 김천은 뭐 이제 호화 멤버로 막강한 또 그런 전력을 통해서 1위를 조기에 확정을 지었고 또 김태환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 경기였죠. 지난 라운드에서 우승 세레머니를 하면서 K리그 팀들도 누구도 무시 못할 그런 강팀으로 만들겠다. 이런 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해요, 아무튼. 내년에 또 파이널 A에 올라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지 좀 재밌는 좀 리그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네. 진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하위권 팀들도 예상을 했으니까 한번 우승 한번 예상을 해봐야지. 우승. 제 생각이니까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저번 주까지는 울산현대가 우승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한 건 ACL 전 그리고 어제 리그 전 어제 리그 33라운드 전 네 33라운드 전까지 24라운드 순현 네, 저는 울산이 우승이다. 무조건 이거는 이 흐름상이다. 근데 불과 일주일 채 안 되는 시간에 지금 흐름이 조금 세졌지. 이게 울산이 계속 삐끄덕삐끄덕 했던 그 흐름을 다시 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비슷해지지 작년이나 이 날씨가 추워지면 찬바람이 불면 울산이 조금 그런 게 있나? 어떻게 보세요?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저는 울산과 이제 홍명보 감독님한테는 좀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계속 전북으로 자꾸 이제 생각이 가더라고. 이게 모르겠어요. 전북도 사실 예년 같진 않거든. 계속 좀 삐걱삐걱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경기 자체도 좀 답답한 경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상대 전적도 한 번도 못 이겼고 올 시즌에 근데 결국 또 막판에 우승은 전북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이거 K리그 팬들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올 시즌 그죠? 진짜 이 올 시즌은 특히나 이 선두권 싸움, 우승 싸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싸움 그리고 강등권 싸움이 워낙에 타이트하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다섯 경기를 숨죽여서 손에 땀을 쥐고 봐야 할 경기들로 예상이 됩니다.